스타벅스 오늘은 오칠로 세계를 감동시킨 자랑스러운 한국인 오칠 예술가 전영복 선생님 모십니다. 전영복 선생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예, 지금 주로 일본에 계시는 거죠? 예, 그동안 참 세월이 빠르네요. 예. 23년째. 아, 23년째. 주로 일본에서 활동을 예. 했습니다. 예. 왜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으시고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겁니까? 차츰 이제 오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예. 23년 전에 일본에서 가장 큰 이제 오칠 작품 제작 그 의뢰를 맡아서 아, 예. 그래서 건너가게 됐죠. 예. 예. 지금 이제 35년 오칠 인생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서두에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책을 펴내신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사실은 앞으로 활동을 지금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35년 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라겠네요. 예. 정말 그 눈 깜빡할 사이에 이제 뭐 한 3년이나 지났나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런데 아, 예. 벌써 세월이 35년이 흘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그 아주 역사적인 일본에 비록 도쿄에 있지만 예. 우리 그 선조님들이라 할까요? 우리 예. 선배님들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80년 훨씬 전에 아, 예. 일본에 건너가서 우리식 기법으로 작품들을 하셨고요. 예. 그런 뭐 일들을 제가 이제 후배가 맡게 돼서 건너가게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저희가 그 영문으로 표기를 했을 때 말이죠. 오철 예. 이렇게 표기합니다. 아. 재팬. 아, 재팬이라고 그러니까. 예. 근데 재팬이라고 하고 뭐 일본 말로 또 오철 우루시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학명은 또 우루시가 돼 버렸죠. 아, 우루시. 예. 그래서 일본은 바로 오칠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이미 80년 전에 이루어졌고 일본 최대의 오칠 전시장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게 이제 일본의 동경도의 어떤 그 강을 넓히는 예. 그 작품이 전시되어 있던 전시관이 흘리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작품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또 복원을 하고 다음에 3분의 1이 복원, 이제 3분의 2는 저희 창작 작품을 하는 예. 뭐 그런 일들을 맡아서 간 거죠. 아, 그러셨군요. 예. 이제 그 말씀 이제 쭉 한번 네, 나눠보도록 예, 하죠. 예, 하면서 예. 해보고요.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예.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한국의 지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 역사로 남겨야 되지 않느냐. 당신 혼자 하고 그냥 넘어가기는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오칠의 훌륭한 그 어떤 자질과 또 우리 선배님들이 예술의 혼 그다음에 후배로서 그것을 했던 현상을 이 글로서 남겨야 되겠다.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책을 쓰게 됐죠. 아, 그러셨군요. 역사를 남긴다. 그 말씀, 저도 이제 이 책을 아주 꼼꼼히 읽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마 이 책을 읽어본 분들은 누구나 알 텐데요. 의외로 제가 이제 그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네네. 전영복 선생님을 아느냐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러세요? 있어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예. 이제 명성은 들었지만 네네. 예, 국내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제 뵐 수가 없었는데 이 자리 아주 이제 오늘 귀한 시간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게 옷이 뭔지 그것부터 좀 말씀을 네 그런데 말이죠. 언어는 예. 약속이잖아요. 예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전하면 역 앞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처가 하면 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예. 역전 앞에서 만나잖아. 아. 처가 집에 간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어쩌면 반복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모순이죠. 사실은 옥과 칠도 따지고 모순입니다. 옷은 말이죠. 예. 옷나무에서 축출된 옷 그 액을 우리는 옷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예예. 칠은 한문으로 예. 표시한 옷을 의미합니다. 아. 그래서 옷과 칠은 옷 동의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옷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옷나무에서 추출한 천년 도료라고 아.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럼 네. 옷나무에 이렇게 상처를 내서 채취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래 말이죠. 예. 그 옷나무에 뭐 수분이나 이런 성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도장으로서 작품을 하는 완벽한 옷은
사실은 살아있는 나무에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상처를 냈을 때. 예, 예.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오는 액체다. 아. 그걸 예. 이제 인간이 하나씩 이제 그게 마르기 전에. 예, 예. 예, 딱지죠. 자기 예. 몸을 보호하는 딱지를 만드는 물질인데, 그것들이 굳기 전에 하나씩 하나씩 채취된 물질이 오치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의외로 우리 인간이 오치를 발견하고 그걸 활용한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 그럼요. 보니까. 뭐 우리가 짧게 봐도 만 년 훨씬 이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 많은 나무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인간이 지나가면서 뭐 돌칼이라든지 이런 딱딱한 걸 갖고 긁었다. 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까만 액체가 나와 있다. 아, 이렇게 뭐 문명은 발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많은 이제 그 데이터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굉장히 연구를 해서 과학적으로 굉장히 양질의 오치를 이제 빼내는 아. 기술들이 각국에 발달되어 있죠. 예, 그렇군요. 예. 저도 얼마 전에 그 통영에 가서 이렇게 오치를 그, 네. 예, 박물관도 가서 본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아, 오칠이 정확히 어떤 건지, 옷을 이렇게 바르는 걸 말하는 건지. 조금, 지금 예. 말씀드리자면, 예. 이제 보통 그 산에서 한 25년 정도 성장된 나무에서 보통 오칠이 채취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걸 채취를 해서 이제 처음에는 말이죠. 투명화된 칠입니다. 아, 그걸 잘 예. 정제를 하면 아주 투명하게 돼요. 예. 근데 그 투명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순수 제1체를 넣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새까만 칠이 되죠. 이게 까만 칠이 대표적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이제 각 그 색상은 예. 우리 선조님들이 옛날부터 써왔습니다. 고구려 벽화 얼마나 찬란합니까? 거기에도 오칠이 아, 들어갑니까? 그게 다 오칠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아,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제 석체라고 해서 예. 바위 가루라든지 아, 예. 색상 있는 것들을 이제 투명칠에 갈아주면 어떤 컬러도 가능합니다. 아, 오칠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다 나올 수가 있네요. 전부 다 나올 수 있죠. 예, 예. 예. 그렇군요. 오칠이 갖고 있는 신비한 효능이 있다 이런 말씀을 책 속에서 하셨거든요. 제가 말이죠. 그, 이제, 뭐, 제가 나름대로 순수 창작 작품을 저희는 젊을 때부터 즐겁게 해왔습니다만, 예. 이래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전문가이니까 옷에 대한 걸 뭐, 당연히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데는 너무 그 옷질에 편협된 아주 한 부분만 알고 계시는 게 안타까웠죠. 예. 예를 들면, 옷은 자개와 같이 있어야 된다. 그게 나전 칠기다. 아. 그런 말, 물론 나전 칠기도 맞죠. 나전이라는 게 자개를 사용한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옷칠이죠. 그렇지만 이 옷을 알고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것들을 누군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그런 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결정적으로 주어진 게 사실은 일본을 그렇군요. 건너가게 예, 됐는데 예. 예.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옷은 만년을 견딥니다. 만년. 완성된 물건 예. 중에서 왜 만년을 예. 견디느냐. 현재 과학적으로 충분히 그 몇 년이 견디냐는 실험을 할 수 있죠. 예. 또 이웃 일본에서 그게 꼭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라고는 보질 않습니다만 한 9300년 전에의 것들이 발견됐거든요. 아, 예. 근데 건강하게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천 영구적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거의 있고 거의 영구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네요. 만년이면 사실. 예, 그다음에 예. 우리 그 고려 시대의 팔만 대장경. 예. 그 대단한 우리의 문화유산이잖아요. 그게 다 옷을 도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거든요. 아, 지금까지 안 썩는 이유가 안 썩고 살균력과 예. 또 그 나무를 보호하는 신비한 능력. 그게 자연 친화적인 소재다. 그럼 대장경판 위에 오칠을 해놓은 겁니까? 제가 다 봤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또 부분적으로 반야심경판 이런 걸 복원을 해서 사람입니다. 아, 제가 그렇군요. 직접 해봤죠. 예, 예.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오천 완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귀한 물질을 갖고 뭐 20회 이상의 공정을 거쳐서 완성을 하다 보니 완성도가 높을 수밖에 있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예. 영구적이다. 혹은 자연 친화적이다. 뭐 최근에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전자파를 흡수한다든지. 아, 전자파 흡수 능력도 굉장히 예.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럼 우리 몸에
그 오치를 한 어떤 장신구나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 전자파를 예, 제가 예방할 수 있네요. 부산에 예, 국립해양대학에 그 우리나라의 전자파학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죠. 김동일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예. 그분과 올해 14년째네요. 아, 예. 오치의 어떤 과학, 예. 그 효능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산학협의체로 예.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천, 전자파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 살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아, 예. 21세기에 좀 광범위하게 친환경적 소재로서 할 수 있는 소재지 않느냐. 예. 거기까지 이제 이르게 됐죠. 예. 예.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는 근데 오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전용복 선생님은 오칠의 세계로 들어가시게 된 겁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문화란 건 말이죠. 예. 항상 그 이렇게 잘 돼갈 수만은 없잖아요. 이렇게 오르막이 있다가 경제도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올랐다가 내렸다가. 저는 문화, 한민족의 문화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오칠 문화는 참 엄청난 세계적 그 유산들이 오칠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에 공헌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의외로 사실 우리 그 국민들이라 할까요? 우리 그 한국의 소비자들께서도 사실 오칠이 얼마나 어떤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진가를 모르는 거죠. 오히려 외국에서 예. 온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예. 그런 경향이 있었나 있지 않았나 하는데 의외로 말이죠. 요즘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나 예. 예술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오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나는 한국에 우리 오체 예술의 장르는 상당히 밝다고 봅니다. 예. 예, 예. 그, 전용복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이제 오칠의 세계로 가는가 전에 사실은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네네. 그, 어렸을 때 이제 부산에서 자라셨는데 네네. 책을 보면 초등학생인데 과일 장수를 했고 초등학생 때 구멍가게를 열어서 경영을 합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흔히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여기서 이제 삶의 무게란 말, 삶의 무게를 지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미 초등학교 때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하셨는데, 그럼 중학교는 진학을 바로 못 하셨던 겁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 질문도 답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말이죠. 세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만, 예. 사실 60이 가깝게 된 저희들 세대에서, 저와 비슷한 고생을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많지만, 우리는 그때 그게 고생인 줄 몰랐습니다. 뭐 사회가 그러려니 혹은 그 병든 사회 아니겠어요. 36년 동안이나 외세 침입을 받고 식민지가 돼 있었고 또 이제 화합돼서 내 나라라고 만들어 이제 독립을 하고 보니 동족 상쟁에 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자란 우리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안정된 생활 속에 산다는 꿈도 못 꾸죠. 지금 이 현실에서 보니까 그때가 괴로웠고 힘들었죠. 그러나 그때는 그게 뭐 당연한갑다. 아, 참 좋은 세상을 지내다가 갑자기 불행이 들어닥친 어른, 저희 이제 뭐 부친 같은 경우에 쟤라도 그런 입장이 되면 사실 뭐 알코올 의존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 그런 속에 또 어머니가 병을 얻는다는 것도 당연하지 않아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책을 낸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예. 한 시대에 망각된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쪽에 있었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 토대가 돼서 아마 오늘이 있었지 않았는 걸 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이 독자들에게 이 책을 저희들 살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아마 그런 시대의 그런 세월이 없었으면 오늘의 저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뭐 오늘의 저라고 해서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아, 제 예. 인생이 예. 사실 여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셨나요? 이렇게 예. 제가 자유스럽게 작품을 하고 전 세계 어디든 제 작품이 이렇게 전시가 되고 실은 5월 달에 우리 한국에서 큰 행사가 있었죠. 예. 유네스코 가입 60주년. 예, 예. 전 세계에서 2천 명이 넘는 그 유네스코 관계자가 모였죠. 그래서 예.
거기에 유네스코 세계 사무총장에게 우리 한국 유네스코가 제 작품을 선물을 했고 또 제 큰 네. 작품인데 그게 이제 프랑스 파리의 본부에 걸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 예. 저는 참 만족스럽습니다만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때 그 힘들었던 것들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이 절대 없었다. 예, 예. 이렇게 단호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전용복 선생님에 대해 사실은 이제 많이 아는 분도 계시지만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용복 선생님의 어떤 살아오신 궤적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오친일 장인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궁금증을 하나씩 좀 풀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젊은 시절에 그렇게 그 어렵게 보내시다가 군대를 다녀오시고 가구 회사에 들어가셨던가요? 그런데 예. 그 전에 말이죠. 예. 제가 그 한 과정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말이죠. 예, 예. 저는 그 중학교도 정식 중학교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인가가 없는 예. 그러니까 그 길을 나와봤자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죠. 그런 데를 나왔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인가가 있는 중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야간이었어요. 뭐 그때부터 저는 쭉 대학까지 야간만 다녔습니다만 일하시느라고 그러시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고등학교의 3학년 때는 제가 어떤 일을 했나 하면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그 두 과목 영어 수학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네요. 한 사람 앞에 3,000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때 3,000원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미 우리 집은 아버님도 사실은 약주에 의존하는 것이 완벽하게 이제 나았고 옛날에 인자한 아버님으로 그러셨나요? 예.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저는 존경합니다. 예. 그러나 제게 힘들게 했던 아버님은 아버님이 아니죠. 술이었죠. 아, 예. 세상이었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집사람이 가끔 사람들이 물으면 당신 남편은 누구를 제일 존경하는 것 같소? 하면 우리 시아버님을 아마 가장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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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시기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구회사에 들어가신 거죠? 네, 가구회사에 예, 예. 들어갔죠. 예. 디자인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예. 활약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순식간에 뭐 기획실장 이런 어떤 20대에 맡기 어려운 그런 역할들을 맡으셨죠. 제가 말이죠. 그때 예. 지금도 좀 오늘 이 밝힙니다만 그때 그 공직에 계시는 저희 친구들이 월급을 물어봤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그때 네. 받은 월급이 정확하게 57만 원을 받았습니다. 57만 원. 1976년대 네. 57만 원을 경험하신 분들 다 계실 거예요. 예. 그때 저희들 친구들은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공무원 월급의 약 20배를 받았다는. 예.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제 능력보다는 어쩌면 정말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억울해서라도 나는 꼭 출세해야 되겠다. 예. 그럼 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다른 건 없고요. 열심히 하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최선을 다한 결과 이제 기획실장까지 되고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꼬마 때 예. 초등학교 때 이제 구멍가게에 사장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있었죠. 다른 사람보다 인생을 예. 제가 볼 때는 정영부 선생님이 조금 빨리 사셨어요. 예. 그래서 예, 10대 이미 이제 뭐 30대나 40대에 할 구멍가게 사장을 하고 지금 이야기하면 콤비니언스토어의 주인이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예. 20대에는 이제 한 회사에서 이제 기획실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에게 월급을 받았는데 그걸 뛰쳐나오신 거죠. 예. 도저히 그 도전이 뭐 있었던 다른 거. 이유보다는 예.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창작성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가구 회사에 있으면서 또 가구 전시장을 갖고 있는 책임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나전칠기라고 하는 그 소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자연이잖아요. 예. 오토의 물질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그 이게 너무 재미난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들은 자개가 어떤 물질입니까?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 폐기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유독 우리 민족만 그걸 보석처럼 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예. 야 이게 정말 그 재밌는데 문제는 그걸 하시는 어른들 가만히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매냥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토안을 그리는 분은 따로 있고 또 제작하시는 분은 따로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아, 이거다. 만약 이걸 제가 직접 내가 갖고 있는 막 미적 표현을 하고 예. 그걸 직접 내가 그림을 그려낸다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의 작품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생활 가구를 작품화 할 수 있지 않느냐 희한한 예. 생각을 하게 됐죠. 아, 그게 예. 이제 시작이었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함께 서울로 올라와서 가구 공장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마석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막 가구 공장이라기보다는 예. 사실은 그때도 간판은 에린 칠의 연구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예. 뭐 가구 공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예. 한 점 갖고 뭐 저 혼자 매달려가지고 일종의 예술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문짝 예, 자체를 작품을 한 거죠. 아, 예.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또 이상하게 제가 만들어 놓으면 뭐 이제 가구 전시장 하시는 분들이 서로 가져가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특징이 있다면 다른 분들보다 이 나전을 굉장히 작게 썼습니다. 아껴 썼다는 거죠. 아, 예. 주로 이제 색상으로 승부를 걸었죠. 예. 그림이라든지. 아, 예.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것만 만드는 사람이라고 됐는데 예. 나중에는 진짜 이제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제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예. 제 그 시스템에 한 100명 이상이 근무했으니까요. 와, 예.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예. 20대 후반에 100명 정도 이상이 됐고 제 차를 몰아주는 기사가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사실 말하면 잘 나가는 그랬네요. 가구 낮은 칠기 가구의 어떤 공장의 사장이란 뭐 적합한 표현이 되겠네요. 예. 예. 그 마석의 자리를 잡으셨는데 마석에서 말이죠. 조금 예. 더 들어가면 예. 그 같은 남양주 그 당시는 지금은 시지만 군이었습니다. 남양주 예. 군 금남리라고 해서 아, 금남리. 마석보다 예. 마석에서 조금 청평 쪽으로 한 10km 이상 떨어진 예, 예. 곳이죠. 예. 예, 거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그 오늘날의 마석 가구 단지가 시작된 게 전용복 선생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제 그게 정설인지 아닌지는 듣는 분들이 표현할 방법인데요. 예.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서 거기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아, 예.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거기서 그렇네요. 하게 되고 예, 또 그분들이 아는 분들이 와보니까 사실 지금 또 남양주시처럼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예술이나 혹은 가구나 이런 걸 하기 좋은 적합한 장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아, 예. 강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참, 강이 있죠. 그러니까 매일 작업을 하더라도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됩니다. 또 굉장히 느르잖아요. 예. 또 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강과 산이 이렇게 같이 끼고 있는 그런 장소이니까 지금까지도 저는 항상 탐을 내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당시 만들었던 그 가구 회사가 예린칠 연구소죠. 예, 그래서 예. 그때 말이죠. 예. 제가 이제 이게 예술할 제조했자, 그 다음에 고기를 변해서 이렇게 선글 비늘린. 그래서 이제 예술의 정신이 고기의 비늘과 같이 촘촘히 베끼는 이런 예술을 하고 싶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낮은 칠기가 아주 적합한 표현이지 그렇죠,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예. 나름대로 제가 작명을 했습니다. 아, 예. 그 이름을 계속 쓰시대요. 지금도 예. 일본의 제 연구소 한 켠에는 예. 에린 칠의 연구소라고 붙여놓고 있었죠.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부산으로 좀 내려오셨는데. 예, 그때 어른들이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예. 뭐 그때 제 생각에는 예. 서울에서 하든 마석에서 참 하든 부산서 하든 뭐 저희가 이미 제작하면은 가서 팔아주시는 분들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부산으로 이동을 했죠. 아, 그렇죠. 그게 또 오늘날 있게 된 맞습니다. 원인이 된 거죠. 예. 부산에 사시지 않았다면 없었죠. 예. 예. 그 이제 왜 그러는지 예. 한번 이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그 일본의 어떤 중국집 왜 밥상을 고쳐달라는 의뢰가 오죠? 처음에 말이죠. 예. 다 부러진 밥상 조그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예. 한 35cm 각. 아. 그걸 이제 조각조각 난 걸 누가 가져왔더랬어요. 우리가 흔히 소반이라고 말하는 그런 소반이죠. 겁니까? 소반. 근데 그게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아. 그거보다 작은 게 또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예. 누구 거냐 하니까 그 사람이 대뜸 하는 말씀이 처음에 아손이라고 안 했어요. 이게
그 일본말로 우리말로 하면 닭꼬지집, 야끼돌이라 그래요. 야끼돌이. 그 예. 닭꼬지집에서 쓰는 건데 예. 이거 고칠 수 있겠느냐. 아. 그 의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맥으로 가져야라 하면 예. 이건 뭐 세계적인 예. 곳이니까 제가 아, 그 피서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어떻게 하든 이 가격을 좀 줄이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이제 제가 그걸 받았는데 사실은 그때는 좀 시금방질 나이 아닙니까? 예. 당신 나를 어떻게 봤어? 이 말이 다 부러진 건 내가 수리한 사람이요?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참 이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젊은 분들이나 어떤 예. 분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계기가 어떻든 예. 어떤 조그만 일이든 사람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아.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예. 누가 그 밥상 하나가 나중에 우리도 1조 원이 넘는 작품 의뢰를 그렇죠. 맡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 예. 이상하게 그날 저는 그렇게 시금방짓던 태도가 아니었고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원체라면. 아, 예. 야, 이것도 내가 다시 이렇게 수리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 보는 것도 공부가 되지 않느냐. 아, 예. 이것도 내로서는 상당히 연마가 되냐.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맡았죠. 아, 예. 예. 그런데 그거 맡아가지고 한 두 달을 실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보물처럼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치가 그 당시에 보니까 이미 한 60년 전에 제작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소위 안틱, 고전적 맛을 그렇죠. 살려내야 되는데 예. 너무 새 것처럼 할 수 없잖아요. 예. 새 것처럼 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하면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런데 그걸 다 살리고 아주 그렇게네. 그러니까 아주 예, 고풍이 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 보냈죠. 아, 예. 보기 좋게 불합격.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예. 예, 그런 사람들 이건 뭐 아니라는 거죠. 어.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대중적 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는 곳인데 아, 예. 좀 깨끗하게 할 수 없느냐. 그럼 새 것처럼 해줄까 했어요. 예, 예. 그 그래라 그러더라고요. 그 요번에 나와가지고 뭐 며칠 만에 간단하게 새 것처럼 만들었죠. 그래서 보냈죠. 합격. 예, 아, 그러셨군요. 그게 인연이었죠. 예, 예. 그 이제 작은 밥상, 그걸 일본에서 오젠이라고 그러는 거죠. 오젠이라고 합니다. 예. 오, 그 지금 예. 정쌤이 굉장히 열심히 읽고 오셨네, 책을. 아, 그런가요? 예, 예. 오젠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이제 그 오젠을 예. 고쳐준, 그게 이제 운명적 만남인데. 예, 그렇죠. 예. 예. 사실은 그 밥상이 예. 일본에서 그야말로 국보급 그렇죠. 건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 지금 이미 유형문화재. 아, 그러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예. 밥상을 만든 동일한 제작이 되어 있는 작품들이 이미 다 문화재로 등록됐으니까. 아, 그런가요? 틀림없이 그 밥상도 문화재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예. 예, 그 집의 이름이 바로? 메구로 가조엔이었죠. 예. 메구로 가조엔. 근데 한 개만 예. 한다 해놓고 합격하고 나니까 당장 1,000개를 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 예. 그때 이제 메구로 가조엔의 경영주들이 기획실장이라든지 온 겁니까? 사장까지 한국에 다 오게 된 거죠. 아, 그때 예. 이제 저한테 이실직고를 한 거죠. 아, 예, 바로 우리가 일본을 대표하는 가장 큰 연회장이 있는 메구로 가조엔입니다. 아, 예. 선생님에게 이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무리 쓰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받았죠. 아, 그렇군요. 그 가조엔을 우리말로 하면 아서원이에요? 우리말로 우리 발음하면 아서원이에요. 예, 그러죠. 우리 주변에 그 수많은 그러면 그 중국집 이름 아서원이 있는데 예. 그 이름이 거기서 나왔다고 예, 봐도 됩니까? 그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예. 그 이름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아서원은 물론 이제 일본의 아서원이 한국 아서원의 어떤 그 본점이죠. 제일 먼저 기초가 예, 된 곳인데 예, 그래, 우리가 이런 테이블 있잖아요. 예, 예. 중국집 가면 이 테이블 돌리잖아요. 돌리죠. 예. 그러면 100이면 100이 모든 사람이 아 이거는 중국에서 개발됐다고 그렇죠. 합니다. 이거 세계적인 예. 퀴즈예요. 예. 전 세계에서 퀴즈가 아, 많이 나옵니다. 예, 예. 이거 돌리는 건 만든 게 아서원입니다. 일본 아서원에서 만들었네요. 예. 일본 아서원의 처음 경영주가 이 음식은 하나인데 여러 사람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리게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중국식 테이블에서 돌리는 원형 테이블은 그 원조가 아서원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서원, 즉 그 예. 메구로 가조엔. 네네. 예, 예. 메구로 가조엔이 어떤 곳입니까? 그 메구로란 건요. 예. 메구로 하면 메자가 눈목자입니다. 아, 예. 구로랑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이 메구로라고 해서 우리말로 읽으면 목극. 목극. 예. 그 가즈엔이란 말은 아수원이죠. 예, 예. 이제 목극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뭐 지역명이니까 일본말로 쓰자면 메구로에 예. 있는 가즈엔이다. 아, 예. 동경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택가죠.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지금은 뭐 상가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예. 그러면 그 메구로 가즈엔은 예. 중국 음식점입니까? 아닙니다. 전 예. 세계의 음식점을 다 하고요. 아, 예. 잘 알려지고 잘 아시는 참 그 작고하신 길옥균 선생님. 예, 길옥균께서 젊으실 때 길옥균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예. 잘 알려진 그 작곡가 길옥균 선생님께서 예. 젊은 시절에 거기에서 색소폰을 연주를 아, 했는데 예. 옛날에는 거기에 전후 말하자면 2차 대전 이후 메가드가 메가드 사령관이 그 지역에서 거기에서 자기 집무실을 했죠. 아, 그런가요? 그래서 예. 일본에서 스테이크라고 하는 요리의 시발점이 그 메구로 가즈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대표적인 예. 요리는 물론 중국 요리이기도 예, 예. 예. 거기에 또 결혼식장도 있어서 결혼식도 많이 보통 일본에서 오는구나. 말이죠. 예. 결혼식장이 크다 이러면 하루에 한 세 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결혼식을 하거든요. 아, 예. 우리처럼 뭐 30분에 후딱딱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큰 결혼식장 해봤자 하루에 한 세 상. 큰 결혼식장 해봤자 하루에 세 상인데요. 예. 메구로 가즈엔은 동시에 30상이 됩니다. 아. 그래서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결혼식장이라고 그러죠. 평수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전체 건물 평수만 제가 듣기는 5만 평 정도 된다고. 건물만? 예, 예, 예. 그러면 전체 부지는 뭐 한 2만 평 정도 아, 예, 되죠. 예. 예. 복도가 입구에서 끝이 350m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일본에 예. 지금은 이제 일본의 베르사유라고도 하죠. 그렇네요. 그러면 예. 그 내부가 예. 어떻게 장식이 돼 있었던 겁니까? 그 옛날에는 말이죠. 아주 이제 고전적 건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 가서 봤을 때는 한 60년 전에 지은 건물이고 일본은 지진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벽 전체가 대형 작품이고 천정이 전체가 작품이고 옷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금이 갔죠. 워낙 큰 작품이다 보니까. 예, 예. 그러고 이제 군데군데 막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었는데 조각 위에 또 어칠도 하고 있는데 그 조각이 막 떨어져 나가고 한쪽 눈이 없고 이래서 아주 좀 흉물스러운 부분도 그래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 일본 사람들은 가장 일본적 그 서민적인 대중적 장소다. 아, 예. 또 고급 장소다. 그러고 일본인들이 그때만 해도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메구로 가즈엔에서 결혼식 하는 게 그네들의 어떤 하나의 그 환상적 희망이고 또 메구로 가즈엔에서 식사를 한 끼를 하는 게 가장 영광된 그런 자리였죠. 예. 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작품들은 누가 만드셨던 겁니까? 거기가 분류를 하면 말이죠. 예. 제가 보기에는 중국 쪽에서 와서 조각을 한 분들도 계시고 예. 그다음에 오칠은 뭐 한 3분의 2는 그 일본 사람들 작품이었고 아, 예. 한 3분의 1은 낮은 부분이라 해서 자개를 갖고 예. 작품한 거는 우리 쪽에서 건너간 선배님들이 한 그런 곳이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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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일본의 작가들의 작품을 오칠과 나전으로 바꿔놓은 그런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일본 작가들은 또 일본 작가들의 독특한 일본적 오칠 예, 예. 작품 구상을 했고요. 예, 예. 전혀 저희하고 다릅니다. 아, 예. 저희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그 당시에도 조상님들이 나전을 많이 썼어요. 예, 예. 조선 후반이니까 조선시대 이후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송악도라든지 책에도 보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미 지금 이야기하면 80한 3년 전, 예. 그 당시 한 60년 전, 예, 예. 네 이미 예, 만들어 놓았던, 예, 그 복원하실 때. 그래서 3분의 1은 일본 작가들의 작품, 예. 3분의 1은 저희들 이제 조상님들의 작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예. 이제 그 복원을, 네네, 어떻게 전용국 선생님께서 맡게 되신 겁니까? 그 무려 전체 공사액이 한 복원에만도 한 이 옮기는 이런 전체 공사 한 1조다. 이렇게. 아니, 이제 복원 공사가 아니고 건물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 거죠? 건물에서 예.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이제 많은 투자가 된 게 작품 제작이겠죠. 예, 예. 당연히. 예.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그 복원을 맡게 된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칠이 재팬이다. 재팬은 일본이다. 예. 그렇게 한 나라에서 사실은 국립대학에서 그 유명한 도쿄예술대학에서
100년을 가깝게 7의 작가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일본이 어찌리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게 지진이 많잖아요. 지진이 많은 나라에서 석조와 혹은 도자공예가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 목조잖아요, 목조. 그런데 예, 예. 목조에는 뭘 바르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잖아요. 아, 그렇죠. 밥그릇을, 예, 예. 옷을 안 바르면 터져버리잖아요. 예, 예. 우리는 도자기가 있으니까 그런 문화가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옷질이 발달이 됐다고 아,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 사실은 도전장을 냈다는 것 자체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오칠의 나라, 오칠 예술로 가장 인정해주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에 옷으로 된 가장 세계적 작품이 많은 현장, 예. 말하자면 연인은 10만 명분 작품을 남기게 된 현장인데 예.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안 했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저도 한 명에 불과했죠. 예, 예. 근데 그 사람, 다른 사람, 나를 위한, 뭐, 나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일본 사람이잖아요. 나만 한국 사람, 외국 예, 사람이었죠. 예, 예. 예. 그런데도 무모한 도전을 했 이유가 하여튼 젊을 때 제가 오젠으로 인해서 그 일을 보게 됐고 예. 또 오젠 했다고 당신이 하라는 보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들도 제가 그걸 해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요. 또 그때는 일본말도 못 했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먹은 결정적인 게 정말 식민지 시대 때 우리 역사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뭘 좋아서 여기 와서 이렇게 잘했을까.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예. 꼼꼼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바로 문화를 가진 민족의 프라이드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비록 예. 주권은 상실된 미운 민족이지만 예, 예.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와서 우리의 혼을 한번 바쳐보자. 예, 예. 막 그걸 엿보게 됐고요. 또 그런 것들을 옮기고 재편성하고 하는 일을 제가 꼭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런 각오를 하게 된 거. 그래서 주변에 뭐 만류가 보통 게 아니었습니다. 아, 예. 정신 차려라. 당신 지금 좀 머리가 이상하냐. 오칠의 나라 일본에서 그렇게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다 당신에게 그 작품을 주겠느냐. 아. 제발 좀 내보고 정신 차리라고 격려 아니 저를 격려하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걱정한 분들이 너무나 많았죠. 네. 네. 근데 이제 도전을 하시고 어떻게 그러면 그쪽을 설득했다 할까요? 또는 준비했다 할까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 당시에 제가 뭐 미술대학을 나왔습니까? 제가 뭐 오치를 선생님이 계십니까? 예. 저 혼자서 그냥 정말 그 독학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설프기 짝이 없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러면 그걸 맡을 때까지도 오칠의 최고 전문가가 아니었던 겁니까? 당연하죠. 오칠 지금도 나는 힘든데 예. 아, 나이 32, 3살 3살 때 뭘 예. 알았겠어요. 아. 정말 수박 그날키 식의 엉터리의 작가라고밖에. 두렵지 않으시던가요? 아니 그때는 내가 잘한 줄 알았죠. 아 그때는 오칠의 뭐 전문가인 줄 알고 계셨던가요? 보이는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제 나는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아주 어설픈 작가라 할까 칠정이라 할까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랬는데 나는 그는 하나의 신념은 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누가 알고 나옵니까? 또 모든 게 행복한 운동장에 뛰는 것만큼 그렇게 재미없는 일이 없잖아요. 좀 이렇게 힘든 것도. 그렇죠. 뭐 그런 예, 정신이 있었어요. 도전을 해야죠. 예, 네. 돌파했던 거 아닙니다. 예. 그럼 어떻게 결정적으로 그쪽에서 정영복 선생님을 선택하게 됐나요? 제가 이제 그 일단 부산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엔 전문대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또 4년제 대학으로 변했는데 한국 예. 부산 승신 외국어대학 아, 예. 입학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밤에는 주경야독 일본말을 공부를 하고 낮에는 뭐 꾸준하게 일본어를 들으면서 계속 그 맥으로 가져내 전체적인 작품을 전부 파트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전부 다 달라요. 기술적인 방법이. 아, 예, 예. 일본은 47개 현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다르거든요. 오치의 예. 문화가. 그런데 아, 그게 다 거기에 펼쳐져 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 만약에 내가 맞는다면 그걸 다 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플러스 이제 우리 전통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방학만 되면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아. 또 일본 전국을 누비면서 예, 예. 일본 작가들도 만나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죠. 그분들이 그러면 한국 사람이 와서 오칠의 어떤 기법을 가르쳐달라 가르쳐주던가요? 일본 사람한테 가서 일본 사람이 가르쳐달라고 해도 잘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저한테 가르쳐줄 리가 있나요? 가끔은 술 한잔 합시다.
이제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이 저희들 장인들이 술을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만. 그러면 남자 예. 술 한잔 먹으면 마음이 좀 넓어지잖아요. 예, 예. 꼭 술만 먹고 비운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도 하면서 또 제가 갖고 있었잖아요. 저는 뭐니 뭐니 우리 한국의 낮은 기법은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예, 예. 아.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걸. 아, 예. 그래서 give and take잖아. 내가 이제 그네들한테 보여주고 예. 또 일본적 전통적으로 내가 경험이 없는 거는 또 그분들한테 받기도 하고 또 칸닝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배웠는데 가르쳐준다고 다 됩니까? 아, 예. 이제 와서 꾸준하게 끝없는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이제 나옵니다. 아, 예. 못할 게 어디 있나요? 예. 열심히 하면 다 되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예. 그렇게 실험을 많이 하세요? 아니, 뭐 준 과학자다 이럴 정도의 아, 실험을 하시는데 오천 말이죠. 예. 오천 굉장히 까다로운 물질입니다. 예. 오천 말이죠. 보통 일반적 그 상태에서는 전혀 건조가 되질 않습니다. 아. 마르질 않아요. 예. 그럼 오천 건조의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휘발성으로 굳어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 예. 몸이 자기 스스로 고체화가 되는 거예요. 액체가. 그 조건이 습도도 필요하고 또 아. 온도도 필요합니다. 아. 원래 습도가 없어야 마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오천은 습도 없으면 절대 안 마릅니다. 아, 특이하네요. 그런데 예. 이제 칼라를 할 때는 또 습도를 넣으면 또 칼라가 다 변해버려요. 아. 그러면 또 습도가 안 들어가면 마르질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처음부터 습도를 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어느 시점에서 어떤 색상은, 자, 며칠 후에 습도를 줘야 된다. 어떤 색상은 또 몇 시간 후에 줘야 된다. 이런 데이터가 자동으로 몸에 배이게 된 거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가조엔을 맡게 된 결정적인 역할이 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지금 전용국 선생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오칠에 대한 이제 현재는 암묵지로 돼 있는데 우리 오칠 교과서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오칠을 정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키우면 어떨까요? 사실은 예. 제가 그 한국인 전용복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 먼저 그 제가 경험한 이제 복원을 경험했잖아요. 예. 그런데 조상님들이 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통이란 건 무르듯이 가야 됩니다. 머물러 예. 있을 수는 없,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가장 현대스러운 것이 가장 전통일 수밖에 없다. 예. 옷이란 물질을 갖고 21세기를 표현하자. 예. 그러나 아. 그 옷을 갖고 조상님들이 남겨놓은 기가 막힌 기법들은 저는 다 씁니다. 예. 그러나 표현 방법은 저는 가장 현대적으로 하는 게 이것이야말로 21세기의 오체 하나의 현주소가 되죠. 예. 그게 이제 200년, 300년 흐르고 나오면 전통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옛날을 모방하는 것보다는 전통이란 것은 옛날을 것을 받아서 승계하고 그걸 또 새, 또 다른 모습으로 발달시키는 게 전통으로 믿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경험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지금부터 한국에서 폭넓게 좀 이렇게 가르치려고 아카데미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교과서도 자연히 나오겠네요. 예, 그렇죠. 가르치려면 예. 교과서가 있어야 되죠. 그렇네요. 예. 예. 자, 이제 그 매구로 가조원의 복원 이야기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원에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복원이 이루어진 겁니까? 좀 간략히. 예. 이제 복원이 3분의 1입니다. 예. 3분의 2는 이제 창작이죠. 아, 창작. 그 가조원에 가시면 예. 제 이름이 이렇게 그 작품 옆에 붙어 있는 작품은 전부 제 창작 작품이고요. 아, 예. 그것이 3분의 2입니다. 아, 3분의 1이 복원인데 아, 복원 작업은 예. 이제 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기록만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쨌든 한국에서 수백 명이 건너가서 아 우리나라 장인들이 가서 같이 도와주셨습니까? 장인들만 한국에서 다 데려갔죠. 아, 그러셨군요. 일본 사람들은 예. 저희들한테 와서 이제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것만 시켰고 예. 저희들 선배님들의 작품 제작과 또 일본식 기법의 작품 제작을 모든 걸 통틀어서 100% 우리 한국에서 했습니다. 한국 아, 장인들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장인들도 굉장히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때 한국에서 건너온 분들 치고 99%가 순수한 오칠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우리나라에 사실은 그런 순수 오칠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예. 지금 또 사실은 예. 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옷 유사 칠은 많지만 100% 오칠로 된 게 참 귀하죠. 아,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도
안정된 국가잖아요. 좀 정석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후배 간에 만나서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 정말로 우리 이제는 한번 서로 힘을 합쳐서 저는 또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인간이 연인은 10만 명을 경험한 게 그게 제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이 조상님들 잘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게 뭡니까? 아. 이제 정착을 시켜서 그렇죠. 예, 저희들보다 후배들이 또 이어가길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예. 예, 그런 작업들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23년 동안 이제 거기 그곳에 계시는 동안에 가족분들은 계속 일본에서 함께 있고, 계셨나요? 또 예. 그리고 그 중에 중간 중간에 제가 한국에 잠깐 잠깐 나와서 또 작업장도 갖고 있었습니다. 아 예. 예 단편적이긴 하나. 아 그런데 이제 예. 그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는 걸 길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예. 곧 들어오실 예, 한국에 지금 이제 작업장도 만들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뭐 서울이나 혹은 서울 근교에 지금 교습 중인 게 미술관, 또 이제 후진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아, 예. 예, 그래서 21세기에 이제 새로운 전혀 다른 장르로 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죠. 예. 예. 이미 이제 일본에서 오칠이 돼 있는 엘리베이터. 예. 세계 최고가의 시계까지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예.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새로운 이제 오칠 문화를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간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오칠 문화가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예. 표현은 조금 그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상당히 좀 많이 도태되어 있었는데 그나마 또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 예, 숫자가 예. 워낙 적으셔서 그렇지만.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시계도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일본의 모 회사와 해서 그해,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고급 시계가 제 작품이었잖아요. 예. 이제 문자판도 오칠이고. 아, 예. 또 모든 그 사이드에 오칠 작품으로서 이제 연결되는데 그게 놀랍게도 파르게. 그게 팔렸잖아요. 예. 그때 30개를 만들었어요. 아, 8억짜리는 하나, 하나. 그 다음에 2억짜리는 하나, 5천만 원짜리 정도가 되는 게 30개를 만들었는데, 아, 예. 오픈과 당시에 싹 다 매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제가 전망이 있다고 보고요. 예. 악기라든지. 예. 그래서 21세기에 어떤 그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젊은 그 젊은 후배들하고 지금 그런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게 일본에서 예. 놀랄 만한 성과를 내셨는데 일본은 사람을 굉장히 아껴서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꼭 귀화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정영부 선생님한테도 귀화제의가 참 많았다. 그런데 많았다기보다 제가 예. 그동안 일본에서 7년 동안 이제 일본에서 가장 큰 오칠 미술관을 제가 직접 그 일본 지방 정부에서 받아서 운영을 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저를 지방 정부에서 좀 운영을 하려면 국적이 다르니까 사실 지원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뜻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예. 또 그렇다고 제가 뭐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고 해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게 가장 먼저 저희 타이틀이 한국인인데. 뭐 그 일본 신문 같은 거 봤어요. 제일 먼저가 한국인 전용복인데 지금 막 내가 일본인 전용복은 될 수가 없죠.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뭐 죽을 때까지 이제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예. 또 이제 뭐 한국에 와서 활동을 많이 펴려고 합니다. 아, 예. 예. 앞으로 어떤 일들을 좀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우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예, 마치죠. 21세기에 21세기에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납득할 수 있는 작품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순수 미술에 국한되지 않는 예. 뭐 하다못해 가구를 하더라도 예. 그야말로 하나밖에 없는 작품적 냄새가 있는 우리의 그 전통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현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악기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피아노부터. 예, 예. 책 속에서 예. 그 바이올린 피아노를 예. 예. 오칠로 하면 그렇게 소리가 잘 난다고. 예, 그 예. 옷은 나무에서 축출한 물질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나무에 의해서 나무 위에 그런 것을 오칠을 하면 소리가 참 맑게 납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순수 미술 작품도 더불어 살 것이고 또 이제 세계전이라고 해서 지금 작품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앞으로의 이제 활동이 정말 기대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한국인 전용복 이 책 속에서 저는 어떤 전용복 선생님의 장인 정신이랄까요?
그것과 함께 끊임없이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어떤 청년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우리 젊은이들이 전영목 선생님의 그런 정신을 배우면서 또 오칠에도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어쨌든 그 저 자신의 어떤 가치관, 제 인생이란 건 뭐 저는 그렇게 정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끝없는 도전. 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예. 내가 옷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어떤 것들을 많이 남길지가 저는 예. 저와의 승부수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새로운 도전에서도 큰 성취를 거두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